씨의 초대를 받아 찾아간 곳, 뭔가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파티 현장이었는데요. 아, 오늘은 제가 굉장히 캐주얼한 옷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상급 발랄하게 입고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메이크업도 좀 리터치에 일부러 손댈 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파티실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포인트 하나만으로 파티룩을 완성한 센스만장 구하라 씨. 곳곳을 누비며 지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파티를 즐기는 방법도 뭔가 달라 보입니다. 아, 뭐예요? 뭔데요? 뭐지? 이거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게임인데요? 이날 파티를 위해 와이드가 준비해간 낚시 토크. 시작하자마자 바로 한 마리 낚아 올립니다. 오. 대박이 없으시네요? 방태공이 따로 없죠? 3번입니다. 3번. 3번을 준비했어요. 아, 정말요? 뭐야. 선물은 이게? 바로. 오이 팩 세트!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오이 셀카를 찍었기 때문에 오이로 선물해 주시는 거 맞죠? 후아라 씨 눈치 100단인데요. 나름 알차게 준비했어요. 이건 뭐예요? 오이 썰어 올리고. 오이 썰어서 여기다 올리고 이기는 거 보시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시도. 이번에도 단번에 낚아 올리는 구하라 씨. 선물 대신 직구 중 질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용카드로 써서 제가 얼마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도를 말씀해 드리면 빠를까요? 저는 한도가 300만 원입니다. 아, 그 정도로 해놔야 제가 외국에 나가서도 편히 쓸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도를 넘어본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잘 알아서 이래저래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라이브 파티에 저 구하라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012년은 저희 연말 활동과 카라 저희 멤버들과 함께 활동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2013년 1월 달에 저희가 또 끄덕 콘서트를 하는데요. 콘서트 연습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기회 되신다면 저희 콘서트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쿄로요? 도쿄로 와주세요. 와주시면 제가 뽀뽀해드릴게요. 언제나 당당하고 솔직한 모습이 아름다운 구하라 씨와의 데이트였고요. 계속해서 다양한 활동으로 와이드와 자주 만날 수 있길 바랄게요.